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용태 선수. 네. 뭔가 좀 특이한 전략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오? 자, 자 SB가 트리플을 여기다 시도를 할 생각이죠. 야 구성훈 선수. 예. 트리플 커맨드? 경기 준비를 굉장히 잘해갖고 왔네요, 구성훈 선수가. 네.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제 발견하기는 거의 어렵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원래, 그리고, 이, 사실, 이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기 데이터가 많이 쌓인 맵은 아니거든요. 예. 스타포트. 야! 스위 스타포트! 이거 뭐, 가닥이 뭡니까 도대체? 와! 우리의 생각을 띄워놓고 있어요! 네, 구성훈 선수가 매치포인트에서 전략적인 수를 하나 던지고, 어? 야! 저 이거 확인하는데요? 야! 어, 확인하는데요? 야, 이거 확인하는데요? 양 선수 진짜! 야!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지금? 어, 이거 지금. 이렇게 어깨 툭툭 치면서? 예. 어? 빠져나가나요? 못 봤어요. 어, 못 봤어요. 빠져나갑니다, 그냥. 아직 못 봤는데. 네, 못 봤어요. 참 재밌네요. 예.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 그렇죠. 스케치 뿌리고 말이죠. 자, 크로켓레이스. 이게 왜 나이더락입니까? 무슨 크로켓레이스입니까? 아싸 레이스는 프로토 수전에서 가장 미움을 사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구성원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의 대입니다. 스캔 옵저버 옵저버 스캔 스캔. 자, 옵저버가 좀 잡기 힘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위로 빠져나가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흔드는 모습이고 예.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스캔 찍어보고 옵저버 찾죠. 찾죠. 여기 위에 옵저버 캐롯 많습니다. 캐롯 많아요. 네, 순식간이거든요, 프로브. 네. 워셔너키 계속 속가 죽이는 모습의 레이스. 똘똘 묵살아집니다. 옵저버 왔고요. 네, 캐롯 하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는 주요 저, 예, 여차하면은. 예, 그 상황 동안에. 야, 이거 사각지대인데요. 자. 고스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바로 한 수가 있어요. 지하디텍스쳤습니다. 자, 누구요? 자, 이 지역은. 프로브 안 빠지고 있어요. 프로브 안 빠집니다. 클로켓을 파괴해 버릴 수 있거든요. EMP 날리고 핵 떨어집니다. 핵 떨어지네요. 이야. 와. 아, 이게 근데 예. 네. 좀 랜덤 데미지가 맞았네요. 이게 맞았어요. 예. 밀어야 될 때예요. 예. 확실히 밀어야 될 만한 때고 게다가 탱크 두기 때문에 지금 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레이스까지 빼고 보면 곤란하거든요. 집중. 리페어 예. 다 붙어야죠. 지금 SCB 다 붙으면 서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웬만큼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클리어 장전되면 한 방 더 떨어지고요. 장전 끝났어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드랍십을 통해서 병력 올 수 있다면 헤이브 병력 와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프를 안 깨지고 있고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자, 탱크 12시가 지금 뉴클리어 뉴클리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신경 쓰는 동안에 정신없거든요. 난타죠. 그리고 대피합니다. 저 서프 하나가 왜 이렇게 안 깨집니까? 브라보! 자, 떨어집니다. 12시에서 시간을 너무 잘 끊었죠.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분명히 12시간 밀리고 왜 이렇게 서플이 안 깨집니까? 왜 이렇게 12시에서 병력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노트 서플라이가 쌩쌩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 구성훈 선수는 앞마당 먹고 팩토리 다 늘어났어요. 패닉이에요. 유효적인 패닉입니다. 네, 유효가 리콜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왔어요. 리콜 뉴클리어를 떴는데 리콜 팩토리 격차. 예, 끝을 봐야 돼요. 이노트에서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예, 데미지 더 줘야죠. 지금 데미지 더 줘야 돼요. 자, 핵 어디였어요? 뉴클리어 떨어집니다. 이거 또 예, 이게 지금 서 이게 니콜 대 병력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자원 소래가 없어요. 자원 소래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을 왜 드리느냐? 12시가 안 깨졌거든요. 안 깨졌어요. 지금 못 깼습니다. 니콜 이제 정리.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 네. 떴어요.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예. 결국 테란이 까다로워 하는 것은 EMP 목숨을 리콜 맞습니다. 구성호는 자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리콜이 리콜 맞다요. 맞다. 구성호는 뭔가요. 야 구성호는 원래 이런 선수였는데 개인 리그에서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자신의 이런 그 기질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네요. 4년 동안 다 자신의 동료들의 들러리였다는 생각이었어요. 아, 아직 경기 이긴 거 아닙니다만은 정말 여러 가지 능력들 많이 보네요. 예, 예 아비터 지금 예. 마인드 컨트롤 했죠. 빼졌죠. 자, 들어오고 리콜! 구성훈 리콜! 네.
자, 이 경기 결국 유동태 선수가 지금 이 뒤쪽에 앞머리 두 개 파괴하고 리콜만 계속 아프게 찔러 넣으면은 유동태 선수가 잡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는 동안에 유동태 선수를 상대로 구성우 선수가 보여준 경기 운영 중에 정말 재밌고 여러 가지로 여지껏 보여지지 않았었던 플레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면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예, 예, 예. 예. 이것만 정리를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이패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EMP 없으면 스톰 샤워 맞겠는데요. 네. 어렸고요, 베스. 자, 스톰! 붐베 스톰으로 우승합니다. 윤용태! 예, 전투력하면 윤용태 아니겠습니까? 예, 흔들리는 가운데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정말 윤용태 선수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여신의 미소와도 같은 이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자, 시즈보드 윤용태 한번 예. 빼지 않고 그대로 싸우고 있는 윤용태! 예. 그냥 가서 쥐려놓기만 해도 된다. 왜냐면 데미지를 일단은 누적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쥐려놓기만 해도 사실은 자원줄이 펑펑 돌아가면서 유닛 계속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자, 이제 멀티 상황이 없어요. 아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요 정도 것들 뭐 스카우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렇죠. 야, 이게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 센터. 야, 이거 안 되지. 맞춰봐. 리버스 마페, 리버스 마페. 예,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 당한 구성원 다시 웃고 있고요. 진짜 경기 자체가 이게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다시 한번 쇼 리플레이 황당무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재밌는 경기 항상 예. 양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야,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쇼 리플레이 황당무적 시즌2가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데이시스 필드까지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네. 04 프로토스의 지상군 백력, 반면 1-1업 메카닉 백력. 야, 연마패까지 제대! 어쨌든 간에 두 선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 구성훈 선수도 씩 웃고 나가고 예. 네, 윤용태 선수도 분명히 씩 웃으면서 뒤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경기 항상 이 트라이애슬론에서 나오면서